아, 맞아. 여러분, 제가 오늘 그 핸드폰을 가져왔어요. 제 뒤에는 진짜 멀쩡합니다, 여러분. 뒤에는 진짜 멀쩡한데, 앞에가. 짜잔, 여러분. 보이시나요? 짠. 박살 났어요, 여러분. 이렇게. 아, 내가 여러분을 진짜 많이 하나 보구나. 그럼 뭐라고 할까요, 여러분? 또 했네? 아, 내가 여러분이 또 입에 붙었나봐. 저 한 번 입에 붙으면 되게 오래 가거든요, 여러분. 또 왔지? 나 또 했죠? 아, 정말. 인터넷에 이제 글 같은 거 보면은 제 몸무게가 40, 41 이렇게 나오더라고요, 여러분. 근데 솔직히 여러분, 제 키에 40, 41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, 여러분. 말이 돼요, 여러분? 근데 솔직히 저는 바꿀 생각 없어요.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여기 솔직히 저 우주 나가면은 지금 몸무게 안 돼요. 어머. 선생님. 무슨 일이야? 다들 지금. 그리고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요, 넷플릭스에. 근데 이게 아마 19금이었던 것 같아요. 미성년자분들 못 보고. 지원이 못 보고. 아, 지원이 못 보고. 미성년자분. 미성년자. 미성년자. 괜찮나? 괜찮아요. 저는 지금 이 나이를 누릴 겁니다, 여러분. 왜냐면은 백지를 폭력으로 때려버린. 아. 저는 이걸 할 수 있다고 이제 못하잖아요. 나부터 지원. 18이었네, 그럼? 19이지. 19였어? 어? 난 아직. 몇 날이래, 진짜. 난 아직 안 됐대요. 몇 날이에요? 야, 너 그거 한 달? 아까 살 얘기할 때. 뭐라는 줄 알아? 아, 나는 젖살이 있어서. 젖살이 있어서 티가 많이 나는데. 어, 언니들은 젖살이 없었다고. 아니. 아, 근데 나 약간 요즘 이제 신인분들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. 야, 그래도 조용히 해, 너는. 아니, 나랑. 야. 아니, 분명히 나는 진짜 어렸었는데, 이제 나랑 같이 가요. 저 집에 갈게요. 아, 같이 가자. 그러면은 저 혼자 갈게요. 게임 위에 갈게요. 회사 몰래 뭔가를 한 에피소드가 또 있니? 회사 몰래? 많이 했지. 나 그 전화 해체한 거 같기도 하고. 그 우리 숙소에 전화 지원이가 소름 돋았던 거 있잖아. 걔가 자꾸 무섭다 그러는 거야. 뭐? 그걸 제가 해체해버렸거든. 근데 그게 그 인터폰이야. 어? 언니 인터폰이 왜 무섭냐고. 아, 갑자기 새벽에 벨이 울렸대. 어? 몰라? 그래서 서현이랑 지원이를 으아! 이랬대. 와, 소름 돋아.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해체했어. 그래서 다 부서져 있었구나. 난 누가 부러뜨린 줄 알았어. 회사 몰래 뭐 좀 방송 가능한 뭐가 있을까? 방금 이정도. 회사 몰래 하는 저희는 짓.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 몰래 하는 짓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야, 우리 다음 얘기하자. 무서우니까. 편집 입장. 아, 맞아. 나 할 말 있어. 뭐. 풀두부. 나 찾았어. 맞아. 제가 바로 찾은 게 맞아요. 아, 막 지연이 팬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숨겼던 주고 싶다. 그래서 그때 이태원 클래스 우리 보려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또 1층에서 다시 게임을 막 했잖아 우리가. 맞아. 근데 우리 이태원 클래스를 볼 것인가 게임을 할 것인가로 엄청 고민했단 말이야. 채영이가 와서 알지. 채영이가 맨날 쓰는 방법. 언니 빼고 다 하는데 이거 알지. 지연아 너 빼고 다 하는데 이거 알지. 그때 우리 막 좀비 게임하고 그때 막 신발 던져가지고 그 우유통 같은 거 했다. 거기다 넣기 하고. 근데 잘했어. 좋아하는 캐릭터인 게 펭수! 한데 펭수에 엄청 거쳐가지고 내가 막 규련이가 펭수를 계속 그러는 거예요. 근데 계속 팽아팽아 하니까 적당히 저래 이랬는데 저 그리고 나 그거 좋아했어. 제빵왕 기기. 제빵 그 뭐지? 꽃미 파티실? 아니야. 꽃미 파티실. 아니 뭐지? 그 뭐야? 나 이거 되게 세대 차이 나는 거 제빵왕? 혹시 다들 파워레인저 어느 세대야? 나 안 봤어. 아예 나도 안 봤어. 나 어렸을 때 되게 공주스러운 거 좋아했어. 저 칫솔이랑 혀클리너 샀어요. 오늘 너무 TMI인가? 진짜 근데 지효나 별로 알고 싶지 않아. 혀클리너 너무 나 웃음 터질 뻔했는데 오늘 무대에서. 나 왜 웃음 터질 뻔한 줄 알아? 왜? 이렇게 나 하트 이렇게 제스처 하다가 지사의 엉덩이를 팍 친 거야. 올해의 목표가 뭐였어, 언니? 볶음 만들기. 이런데, 언니? 오! 이렇게 거울 앞에서. 거울 앞에서 휴대폰으로. 막 계속.
저. 저. 아니, 이거는 조금 흘러가도 걱정할 것 같아. 근데 제가 진짜 엄청 세게 때리고 이렇게. I am 그런 능력이 하기. 합방 다섯. 아 잠깐만. 뭐야? 진짜 딱 한 번만 더 하자.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. 나는 빵이. 나는 지원. 야, 너 왜 지원을 해? 나 빵이라. 게임이 진행이야, 안돼. 알았어, 언니 빵이야. 나 전이 할게. 시작. 아니. 보트라고. 짜증나게 안 했어. 건이로 해. 건이. 아 건이 오케이. 시작.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. 나는 거의 지금부터 시작 빼곤 이제 자기소개 하지 말고 알았어 게임 야 빼곤으로 해라 알았어 빼곤 시작 나 게임 시작 해줘. 합방 여섯 번 근데 댓글 보니까 결국 지연이는 막내에서 못 벗어난다는 뜻이잖아 묘하게 짠하네 왜? 막내에서 벗어난 거 그래? 지연아 나랑 바꾸자 아, 그래, 맞네. 그래, 세롬이가 맞네. 세롬아, 여기 물 좀 받아와라. 자기가 꼰대다 손 들어보세요. 나 꼰대. 나 근데 나는 그런 걸 많이 그 봐가지고 싫어. 싫어. 맞아, 맞아. 하늘 여기로 앞에 보조시 그 옆에 앉아있는 게 댓글에 서연이랑 하영이랑 어색한 이유가 있다고? NO! 매일매일 하영이 서연이랑 김에 밥 말아주고 나는 식탁에 앉아있으면 먹어 이모가 하나 써줄게 하영은 같이 살면서 자기는 살 안 찌는데 멤버들 살 찌우기 프로젝트 하거든요. 맞아. 하영이 밥 맨날 시켜놓고 안 먹어서. 맞아. 혹시 내가 먹잖아. 오늘도 내가 먹었어. 언니. 봐봐. 아, 언니 언니 사육사 같은 거 아니었어? 아 우리는 왜 우리를 사육 우리가 꿈을 이뤄주고 있는지. 어. 나 모습 맞는 거 같아. 왜냐면 내가 항상 언니한테 언니 재치기 해. 맞아. 언니 할 말 있어요. 안돼서 바로 다 일러 마치세. 진짜 엄청 뭐라 하면서 자기는 옆에서 아 그리고 자기 맨날 제일 시끄럽게 하면서 우리가 시끄러워 자기 빼고 우리가 시끄러워 맞아 시끄러워 아니 한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자기 텐션 올라가 뾰 이러면서 우리 다 와 진짜 멋있다 내가 사이버야 다 일러 마치세요 소연이 할 말인데 아니 우리 사이버 언니랑 하연이랑 노래 막 부르잖아 플라이어에 근데 민상경이 아 시끄러 이러면서 근데 언니가 갑자기 미안해 미안해 하고 구석으로 들어가더니 애들이 하도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한 명씩 불러 한 명씩 불러 맞아 맞아 그러니까 미안한데 동시에 부르고 끝내 그래 오해야 시간이 너무 시끄러워 진짜 우리 어 우리 자네 이렇게 아니 내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지진이 난 거야. 그러고 내가 어 이러고 하다가 딱 깼는데 언니가 앞에서 힘써 이랬는데 아니 나를 흔들려. 다른 차잖아. 내가 분명히 가고 있는데 옆에서 둠칫둠칫해 어디서 분명히 난 에어컨도 심지어 끼고 있었다. 언니가 문 내리고 아아 나경원이 문 내려가지고 같이 맞아 나경원 받아주는 건 낫고 나 지세는 안 받아줘 창문이랑 사진 찍어 맞아 댓글에 귀가 아프지만 행복 안녕 블로그